안녕하세요. 이번 판에는 칼리스타 정글입니다. 저는 형님들 저희 편에 미드 사이온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칼리스타 정글로 뽑는 엄청난 비장의 수를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이 칼리스타가 원래 정글링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은 편이에요. 정글링도 좀 빠르고, 아니 정글링 자체가 일단 뽑아치기가 계속 쌓아다가 뽑을 수가 있어서 장점을 나열하지만 끝이 없거든요. 정글링도 일단 오브젝트가 컨트롤 같은 것도 너무 편한데다가 W는 또 시야를 봐주는 그쵸, 옵저빙 스킬 있잖아요. 그런데다 사이온이 또 나오면 나중에 용 레벨 때 사이온을 집어던질 수가 있거든요. 사이온이 궁극기랑 큐로 에어본이 두 개예요. 제가 집어던지는 것까지 합치면 3 에어본이거든요. 심지어 사이온을 집어던지고 나서 사이온이 뒤지더라도 그 뒤에도 사이온은 좀비로 변신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호흡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텀으로 쓰기에는 요새 굉장히 사이온 칼리스타 조합은 티가 높지 않지만 오히려 정글로 쓰기에 지금 괜찮거든요. 정글링 보면 뻔히 보이시겠지만 은근히 정글링도 괜찮아요. 그리고 2대2 싸움이나 다수의 싸움에서도 특화되어 있어요. 초반에 교전도 강한 편이고 꿀입니다. 하여튼 앨리스 살짝 무섭긴 한데 빨리 레드 먹으러 갈게요. 앨리스 정글이면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원래 웬만한 정글은 진짜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냥 밑밥 까는 건 아니고요. 앨리스 정글이면 아주 살짝 조금 무섭긴 합니다. 쫄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카리스타 정글인 걸 보고 분리되면서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이델리아가 라인도 먼저 밀어놨거든요. 살짝 무섭네요. 그래서 추창 쌓아놓으면서 최대한 유식하면서 정글이 먹어줍니다. 빠르잖아요. 이게 정글링이 일단 시간을 잘 보면은 정말 빠른 편이에요. 저기 와도 박았다고 하니까 다시 밑으로 동선 바꿀게요. 지금 이델리아 또 라인 미는 상황에서 굳이 저쪽으로 괜히 가봤자 앨리스랑 마주쳐서 오히려 불리한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전 늑대를 먹으려 했지만 이델리아가 저렇게 앞에서 칼을 돌리면서 보수인 척하면 전 이델리아 찢어버리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갱각도 형님들 순식간에 잡아버려요. 플래시도 못 쓰고 뒤지는 거 보셨죠? 얘 은근히 칼리스타가 딜이 잘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사이온이 또 미드 가게 되면 갱호응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형님들 사이온이 나오거나 저렇게 탱커 챔프들도 많이 나오면은 무조건 무대적으로 사이온이 좋다. 이런 식으로 칼리스타로 형님들 허를 찌르는 플레이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타도 아낄 수가 있어요. 위치 뽑아치기를 이용하게 되면 전 강타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정글링을 수월하게 돌 수가 있습니다. 집에 안 갈게요. 혹시 첫 기한 때 광전사에 분화 사고 싶거든요. 카리스타가 또 이게 선 신발을 호구로 사주게 되면 카리스 정글인데도 선 신발을 사도 정글링에 지장이 없는 챔피언 몇안 되는 챔피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점이 또 굉장히 큰 이득이기 때문에 바로 카리스타 정글로 이렇게 완벽한 기획을 다 세웠습니다. 좋아요, 먹어주고. 아, 왠지 앨리스 바텀 갈것 같은데. 가렌이 다이브 다 앨리스 레인크로 됐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적고 싶어 갈게요. 신발이 좀 중요해요. 근데 방금 전에 앨리스, 아, 저거. 이델리아가 아예 그, 전멸도 못 쓰고 그냥 죽어버려서. 사이온이 전멸이 빠졌거든요? 점이 살짝 아쉽네요. 가렌 숨도 못 쉬고 있네. 앨리스가 좀 랜선이랑 듀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렌 전마도까지 들고 와서 그 때문에 탈이 너무 망했거든요. 앨리스 설마 여기로 기어오진 않겠죠? 제 집인 것처럼 저거 드나드는 듯한 모습이 좀 불쾌하거든요. 이게 안 죽었네. 그리고 또 이렇게 카이팅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서 정글몹한테 몇대 맞지도 않아요. 개이득인 거예요, 형님들. 아씨, 쓰레기 같은 실수를 자꾸 하죠. 그 다음에 W 이쪽으로 깔아주면서 상대 깊숙한 곳에 시야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렌즈 한번 돌릴게요. 이게 어디 갔냐?
아래쪽에 와들바들 가는구나. 하잖아, 위쪽에서 데이트하고 있지. 미녀는 먹으러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안 들어온다고 이걸 참는다고? 심각하게 잘 살이네. 아, 레넥 쪽은 좀 가기 싫은데. 뺄게요. 이건 안 돼요. 아, 근데 저게 레넥 쪽은 가게 되면은 왜 무섭냐면 이미 가렌이 망해버린 데다가 레넥이 그냥 저한테 전멸, 저한테 모든 스킬 다 꼽으면 저 그냥 공중에서 뻥하고 터지거든요. 골렘이나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가렌 너무 망해서 도저히 갱공조차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밑에서 샷남이 너무 많이 했네. 근데 일단 사윤이 같이 와준다니까 사윤이랑 같이 할게요. 어 나도! 이거 와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모든 스펠 다 쓰더라도 랭크도 꼭 한번 끊어야 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뽑아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미니언 한두 개 정도 먹는 것은 덤입니다. 좋았다 사이온이 형. 그래 또 미드 풀어주고 그거 이용해서 저렇게 이렐리아가 오 뭐야 이렐리아 하루 종일 살리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미드를 그냥 미드가 깍친다 싶으면 언제든지 사이온 칼리스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깍친다 싶으면 이제 형님들 미드로 갱을 가고 미드가 살이면 저 그동안에 딴 라인을 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상대편은 도저히 정답이 없는 겁니다. 기다려볼게요. 살짝 무서운데 이거 앨리스가 바로 아울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더블 하나 더 깔아주고 기다림지 끝까지 가. 됐다. 앨리스가 나 봤나? 알고 있나? 어, 멍청하게 자기 부르다 먹고 있네요. 이 두꺼비 왜 이렇게 자꾸 와요? 아 뭐야? 아 두꺼비 때문에 걸리겠어요. 두꺼비가 눈치도 없이 미친듯이 쫓아옵니다. 어, 튀어야 돼요. 근데 엘리스가 좀 약간 바보 같아요. 바보인님 것 같아요, 형님들. 그걸 눈치 못 가고, 허접 자신의 불을 먹는 모습이 아주 귀엽습니다. 이제 저 이제 형님들 가서 레드 먹으면 6레벨 찍히거든요. 그럼 이제 미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미래에서 좀 너무 이를리아 죽이겠다는, 왜냐면 그 칼리스타 정글의 엄청난 장점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너무 미래에서 죽치는 시간이 길어서 정글링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실수는 없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가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형 맛집이 돼버려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멍청한 앨리스는 내가 복수를 해줄게. 이리로 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 와드가 돼 있었구나. 아까 여기 와드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이를리아 살이는 게 와드 아주 역경일치에 음탕하게 박아놨네요. 이게 강강서울에 돌아주면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형님들. 먹어주고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정글까지 먹을게요. 슬슬 사이언을 집어던지면서 좀 하고 싶은데 바텀 같이 갈까? 일단 사이언 라인 밀게 하고 전 형님들 이득 이거 불러 먹을게요. 아 와드가 너무 잘 돼있다. 이렇게 되면 저 용을 쳐버리면 돼요. 저렇게 상대편이 달팽이 껍질 안에 숨어버리면 사실 역겨운 정글러는 용을 쳐버리거든요. 왜냐면 용을 칠 때도 칼리스타의 장점이 드러나버리거든요. 미친듯이 향을 뽑아서 용을 쳐버리기 때문에 용을 먹는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 저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는데요. 나한테 물음표 픽은 좀. 오케이. 먹어주고. 오브젝트 컨트롤에도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엘리스가 좀 무섭긴 하네요. 엘리스는 좀 2킬이라서 잘 큰 상태거든요. 엘리스가 계속 무식해야 돼서. 엘리스는 지금 이렐리아가 너무 사려요. 뭔가 이 칼리스타 만나봤나봐. 심각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정글 먹으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텀 이거 생각 안 나오거든요. 룰루랑 벤이 작정하고 살이면 딸 수. 나이스.
일로 온다. 이제 백범 생태 일로 온다. 준비한다, 형. 준비됐지? 바로 이런 식으로 역겨운 플레이 가면 턴이 너무 좁됐네. 아, 이거 가렌 형 너무 빡쳐, 개빡돌아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어쩌냐, 형. 여기 와도 돼 있지 않나요? 이거 룰루랑 저거라서 우리가 탑을 버리고 여기 다이브 치기 좀 그래요. 근데 잡아주고 나이스 다 잡았다. 좋았다 형들. 민지 한두 마리 은규수자 뺏어 먹어주는 거 아시죠 형님들. 가린이 망한 대신에 반대쪽에서 이득 보긴 봐야 돼요. 이거 밀어야 됩니다. 지금 안 밀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탑 지금 2차까지 돌려서 정말 베가스의 법칙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 이 게임 좆되는 게임입니다. 릴리스 제가 봤을 때 저랑 지금 딱 간단 가르기 지금 싸움 시작했어요. 근데 뭔가 어쨌든 장점이 되게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형님들? 이게 은근히 정글링도 빠르고 참 괜찮다니까요. 첫 코어가 안 나오는 게 좀 아쉽네. 그 다음에 이거 공속템 하나 더 갈게요. 그리고 또 칼리스타 또 후반 기여도가 절대 나쁘지가 않죠. 원래 원딜들이 후반 기여도가 항상 높은 편인데 원딜은 정글로 잘 쓰이지가 않아서 사실 그런 점이 도드라져서 보이진 않지만 칼리스타 또 정글러의 최고 덕목 중에 하나인 벽을 넘는 스킬까지도 큐로 벽까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정글입니다. 무빙을 하면서 정글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게임이 편해요. 나이스 막타. 일레나서 하루 종일 살이더니 드디어 게임이 답답해졌나봐요. 드디어 설레바디를 치고 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조심해야 될 건 지금 랭킹이랑 1위입니다. 갈류 형 뭐야? 바위기 봐주는 센스. 정글 감수성 좀 있구나 형. 뭔데 앞으로 튀어나와서 피해 뭐야? 피해 뭐야? 잠깐만 내가 딜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이거 뽑아칠 때 너무 섣불리 석탄 썼나보다. 근데 레넥턴 피어 개사기다 저거. 저 룰로 커져라까지 들어가니까 방금 보셨어요? 무슨 뭐 피 다 달아있다가 한 번에 빡빡 차는 거? 그리고 황금 장화였네. 이건 제가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게 내절을 하는 던지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던지진 않고 사실 난 궁마 써줬는데 이 다음에 제 생각에는 루나네 허리케인 올린 다음에 모랑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칼리스타가 루나네 허리케인을 가고 모랑까지 가면 이제 벌써 불멸 철갑궁이랑 피프팀이 두 개란 말이에요. 원래 칼리스타는 피읍으로 딜하는 팀편이에요. 피읍템을 많이 가잖아요. 집에 가서 원신아템 하나 뽑아 올게요. 좀 무섭게 들어오냐. 원컵 날 수도 있어서 좀 무섭거든요. 용 준비하자 이거. 가레는 그냥 탑에서 처박, 가면 안 그래도 탱탱 갔으니까 제 망하신 거 탑에 박히셔서 탑에서 그냥 어떻게 버티기만 하시면 탱가렌이면 뭐 포탑 따위로는 안 당하잖아요. 비나한테 죽어버렸네 사이온이. 생각해보니 상대편에 사이온이 있구나. 이거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여야겠는데요. 용도 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레인지 먼저부터 줬거든요. 용 이번 거 주자. 어쩔 수 없죠. 선 넘어서 우리 뭐 블루까지 돌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짓을 하진 않겠죠? 잠깐만요. 갈리오 지금 갈리오 선들 약간 선 넘는 것 같거든요? 레드톤 지금 선형 포식자를 너무 과신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그냥. 어디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뭐 스킬을 박아서 원콤을 내려고 하세요. 내일 같은 카리스타가 아닙니다. 맛있어. 여깄다. 한 마리 더 있다. 칼리스타한테는 도망을 갈 수가 없죠. 칼리스타는 무한의 추노가 가능해져버리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정글로 기용하는 거예요, 형님들. 무한의 추노도 가능하고 뭐 장점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칼리스타 정글로 왜 안 쓰는지 너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개사기 챔피언을 놔두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또 상황이 드러마셨을 때만큼 또 칼리스타 정글이 무서울 때가 없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챔피언을 안 쓰는 것은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사용하는 챔피언만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비록 사람들에게 트롤러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항상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대는 아직 얼이 빠질 거예요. 칼리스타 정글이라고 해서 제가 트롤인 줄 아실지 알겠지만 칼리스타 정글한테 캐리당하면 부두대면서 제가 정글러라면 부두대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 제발 따이지만 말아줘. 살아줘. 나이스. 근데 바텀이 별로 뇌절도 안하고 참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대는 거예요, 형님. 베임충들은 형님들, 전 딱딱이들만 보면 뒤통수에다 칼을 못 꼽아서 아주 안달이나 있습니다. 그냥 저희 카리스타에 뽑아칠 때 앞에서는 무력해질 뿐입니다. 나 왜 이렇게 잘 되지? 카리스타 정글이 이 정도로 사기일 줄은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번 판 따라 더욱더 아주 기분 좋은 판인 것 같아요. 저희 카리스타가 너무 강해, 제 수소가 생긴 건 대견합니다. 아, 저 싸이 왜 이렇게 막고 있어? 쟤네가 자꾸 앨리스 레밍턴 조합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더러운 녀석들이에요. 내가 궁을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뭐 안 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기만 하자, 살기만 하자. 오, 나이스. 뭐 안 돼? 나이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못 도망가지. 룰루아 그럼 대신 죽어야겠는데? 뭐 없어요? 뭐하죠? 베인? 뭔데 앞에서 굴러다니시죠? 뒤지세요 그냥. 좋았지 형들. 나만 믿어. 나를 중심으로 동그란 원을 우리 원격이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루나리 허리케인까지 나온 미친 칼리스타라서 미친 정글에까지 미친 속도로 돕니다. 네, 우리 정글 먹으러 갈게요. 이거 내가 한 번이라도 잘리면 굉장히 게임 또 모르는 게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무조건 제압골이 들고 퍼펙트 게임 해야 됩니다. 아, 베임충이 하나 있는 게 좀 그렇네. 여기가 가렌이랑 갈리오랑 너무 탱이 많아서 베임충은 아무리 주연하도 얘 아주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서 도저히 박멸이 안 되거든요? 잘했다 형. 베임 혼자였거든. 근데 베임이 제가 봤을 땐 멘탈이 꼭 지금 성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자기가 1대1이 최강 챔피언이라는 착각을 까비. 레는 이 안에 들어있긴 한데 한번 해볼까? 아 까비 궁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얘는 베인도 없는데 왜 기어 나와서 우리의 용을 방해하려고 하죠? 난 안 물려줘. 난 안 물려줍니다. 안 물려준다고요. 네? 아이오나 가자. 안 물려준다고 형님들.
저는 저만을 노릴 거라는 사실을 뻔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절대 거리를 두지 않고 아주 야비하게 폴짝폴짝 뛰어대면서 그냥 농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발언을 칠 때도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저가 들고 있는 챔피언이 칼리스타거든요. 저는 W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좀 미친 듯이 먹다가 그렇게 좋은 돼지들이 앞에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깔다가 전 한 번에 아주 기분 차가 뽑아서 뽑아지쳐서 먹어버리는 이런 거 하나 먹히는 건 의미 없어요. 이런 게임은 특정시켜 게임이라서 어차피 사용 먹기 전에 게임이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아 뭐야 내가 뽑아지게 안 돼. 뽑아치기로 먹습니다. 이건 먹힌 것 같은데 타이밍 잡는 게 낫지 않나? 무정대 총님 좀 울분을 토하면서 좀 달려가고 있거든요? 상태표를 치워주기 위해서 지금 탱커들이 미친듯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칼리스타가 원래 피읍템을 올리면서 피읍을 하면서 샀어요. 약간 딜을 하는 챔피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즌 바뀌면서 템이 좋아진 게 모랑도 피읍템인데 칼리스타가 굉장히 좋은데 피바라기도 피읍템인데 치명타를 올려주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피읍템들이 이제 치명타까지 올리면서 피읍까지 챙길 수가 있게 됐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마법사의 최후나 모랑 이런 거 가서 약간 구인수 이런 거 가서 그 효과 빨로 했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챙길 수가 있어요. 꿀 이득입니다. 이게 지금 뭐야? 뒤지세요. 이거 나한테 덤비네요. 나 될 거라고 두 대 맞으면 저한테 터집니다. 진짜 어떤 칼리스타인데요? 나한테 거스리는 순간 던지고 이런 식으로 대사기죠. 이게 추노가 형님들. 맞아? 형한테 내가 맞고 있는데? 아, 그만 맞을게. 많이 맞아줬다. 나 딜만 박으면 돼요. 앞에 돼지들이 이미 버텨주고 있거든요. 전 물리지만 않으면서 뒤에서 야비하게 딜만 우겨넣는. 그쵸, 이렇게 썰행이 나옵니다, 형님. 칼리스타 정글이 생각보다 진짜 압도적인 맛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지만 형님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